경찰의 조조라고 제 혼자가 온통한 탐미 범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구역, 즉 세이프존 설정을 통해 어디에서나 편차가 조금 수준으로 구현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앞에 있는 포장지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일 커피 드리퍼는 스페셜티 커피를 접했다면 한 번쯤 사용했을 드립백 드리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 드립백을 쉽고 간편한 커피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곤 하죠.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드립백 드리퍼에 있어서 추출에 있어서 장점과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드립백이 가지고 있는 추출의 우수성과 장점에 대해서 활용하려 합니다. 먼저 드립백은 부직포의 제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직포는 종이 필터와는 다르게 커피 추출에 오일 성분은 추출되며 물의 응습력 또한 강하게 작용하는데요. 여기서 물의 응습력은 물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커피 불응에서 응습력은 필터의 재질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필터일수록 물과 커피가 만나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며 그만큼 더 많은 커피 성분을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드리퍼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순환탑은 928개는 추출 시 커피의 압력을 배출해줌으로써 원활한 추출을 돕고 미세한 커피 입자 파우더는 걸러주며 향미 성분이 포함된 오일은 추출됩니다. 다만 모든 추출 도구에서 적합한 레시피, 즉 추출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퍼 방식에 맞는 추출 방식을 보완했어야 합니다. 부직포라는 재질로 인해서는 상승된 물의 응집력, 그에 따른 추출 속도 저하는 하단부에 바다 추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91도의 추출 온도와 12g의 커피 파우더, 물 30g을 5번 공기순환 타공의 89%, 즉 832개를 사용해서 추출력 상승 후에 모든 커피 파우더가 침진된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추출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35g의 바이패스로 플레이버와 인텐스는 유지되며 부드러운 마우스피드가 플리컵을 유도하죠. 음용에 있어서 사용되는 잔은 감각기관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잔은 자페라노 우아르입니다.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잔은 음용시 스월링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와주며 넓은 볼에 비해 접어지는 구조는 음용시 향유도 효과적으로 붙잡게 해줍니다. 또한 얇은 두께로 협에 닿는 면적을 좁게 해줌으로써 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와인의 상미와 커피 블러썸의 아로마를 효과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타스티오 품종을 선택하였습니다. 타스티오 3 게이샤 7로 블렌딩된 이 커피는 600에서 1000 마이크론 입자로 분쇄해서 제 드립백 특성과 만나 플로럴한 게이샤의 아로마와 비터스윗의 타스티오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또한 두 가지의 품종이 센터컷 내부에 있는 대야까지 안전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드라잉 구간에서 배출까지 열을 조정한 후 리드스 힛 프로파일을 설계하였으며 두 가지 품종이 일정한 수분과 밀도를 갖기 위해서 드라잉 구간에서 1차 크랙 전까지 전체 사용률의 25%를 줄여주고 1차 크랙 이후 10에서 13% DTR에서는 점차적으로 열을 줄여봤습니다. 스코시드 순서대로 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커피는 커피 블러썸, 백도의 아로마, 크랜베리, 베르가모스 플레이버, 네, 자두, 청사과의 애프터, 와인, 감귤의 산미, 실키한 텍스처, 미디움 바디, 베리 스윗 밸런스를 느끼실 수가 있으며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황도와 라벤더의 아로마, 설탕에 절인 듯한 크랜베리의 플레이버, 빨간 사과, 자두의 애프터, 농익은 와인의 산미, 입안 전체를 코팅한 듯한 실키한 텍스처, 베리 스윗 밸런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도 써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 커피는 제공받으시면 5번 크게 스월링 하신 뒤 아로마를 즐겨주신 다음 잔을 들어서 음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피리트는 가져가도 되시니까 천천히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커피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